김기식 금감원장이 이른바 셀프 후원금 논란에 발목이 잡혀 결국 금감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먼저 선관위 6권 해석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김기식 전 금감원장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란에 네. 대해 이 선관위가 국회의원의 임기 말 자녀 후원금 기부에 대해서 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 행위 제한 조항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의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의 선거구에 밖에 있더라도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네. 김기식 전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에 네. 자신이 소속된 의원 모임인 이 더 좋은 미래에 5천만 원을 후원금으로 냈는데요. 네. 선관위는 이 부분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더 좋은 미래에 후원한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액수가 문제가 된 건가요? 네, 결론적으로는 액수가 문제가 됐는데요. 네. 더 좋은 미래 월회비가 20만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네. 5천만 원 후원은 종전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입니다. 종전의 범위라는 것은 뭐 어떤 기준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말 그대로 이 기존에 해오던 후원의 범위를 크게 네. 벗어난 이 후원은 불법이라는 건데요. 네.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된다는 것이 선관위의 6권 해석입니다. 네. 이 같은 6권 해석을 내리는 데는 이 선관위원들 사이에서는 큰 이견은 없었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어떻게 판단을 했나요? 네, 일단 인턴을 포함한 그 해외 출장과 그 출장 중에 일부 관광 코스가 포함된 네. 거에 대해서는 선관위는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네. 다만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수수에 대해서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네.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출장의 목적과 그 내용 그리고 비용 부담의 경위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된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적법 또 는 위법이라고 일도 양단식의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네. 정치자금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선관위가 판단한 만큼 이 피감기관 비용 해외 출장 관행은 앞으로는 확실히 사라질 것으로 네. 보입니다. 뭐 당사자 김기식 원장이나 청와대 입장 같은 건 나온 게 있나요? 네, 어제 저녁에 선관위 결정이 알려진 직후에 이 김기식 네. 전 금감원장은 곧바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네. 청와대는 오늘 오전에 이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네. 사표를 내긴 했지만 선관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이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입장인데요. 네. 김기신 전 금감원장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네. 지출 내역 등을 신고한 이후 당신은 물론 지난 2년간 선관위는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 총선 공천 탈락이 확정된 상태에서 유권자 조직도 아닌 의원 정책 모임에 정책 연구 기금을 출연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네. 이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 인사 검증 라인 문책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그럴 일 없다고 지금 일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기식 전 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선관위가 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이 더 좋은 미래에 대한 셀프 후원은 네.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네. 하지만 이 당초 거치 논란에 발단이 됐던 이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네. 정치자금법은 아직 시효가 남아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선관위가 밝힌 대로 출장의 목적 등을 두루 고려를 해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민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결국엔 출장 목적이 의원 업무와 연관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그것이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진다면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김기식 전 원장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피감기관 지원 국회의원 해외 출장을 전수조사해서 위법한 출장은 형사처벌을 하고 네. 위법 사용된 비용을 국고로 환수하자라는 이런 청원인데요. 네. 오늘 오전에 게시된 지 하루도 안 돼서 청원 동참자가 10만 명을 돌파할 네.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볼만할 것 같네요. 뭐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다른 건 몰라도 국회의원 해외 출장 관행은 뭐 이번에 확실하게 바꿔놓은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